지난 20일 오후 3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간담회가 장애인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는 이군수 시의원, 윤혜선 시의원, 추선미 시의원 그리고 관련 장애인연합회장들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바우처 및 장애인 콜택시 등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. 우리 장애인 복지 택시를 이용을 하세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승무원의 친절도도 있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요금의 차이,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요금의 차이에서 좀 비롯된 부분이 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장애인 콜택시 쪽에 서서 이야기하지 이용자나 소비자 편에 서서 이야기했다고 느끼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. 갈 때마다 그래요. 그 휠체어가 필요하시는 분들과 그냥 휠체어 없이 다닐 수 있는 분들과 분리를 해서 시각장애인과 같은 걷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그 승용차 콜택시 바우처 저기 장애인 콜택시를 다시 신설하는 문제. 요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장애인연합회 화이팅! 화이팅!